이번에 우리 첫 남자 솔로야. 에이스 밴 주엘로. 아, 솔로 아티스트는 처음이다. 진짜 궁금해. 오, 이렇게 다 가성이 좋아. 아, 확실히 솔로 아티스트라 장난이 아니다. R&B네. 살짝 트로이 시반이나 라우브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지 않아? 맞네, 맞네. 팝발라드 느낌도 좀 있고. 한국에서도 R&B 가수들이 많은데 비슷한 점은 아직 못 찾겠어. 확실히 독보적이야, 또 뭔가. 어, 이렇게 가성이 너무 좋아. 와우. 이렇게 가성이 다 이쁘지, 정말?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 그래, 그래. 내가 많이 하잖아, 이런 거. 너가 하면 잘할 것 같아. 나중에 커버 한번 해봐, 진짜. 아, 진짜 해봐야겠다. 어,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야. 예. 아, 호소력. 이게 약간 사랑 노래겠지? 살짝 그런 것 같아. 그지, 그지. 그러니까 구애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별을 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스쳐 지나간다. 와. 아, 되게 호소력이 장난이 아니다. 어. 오. 엔딩 주는 거 봐봐. 아, 이러니까 안 좋아할 수가 없지. 오. 아, 후렴 진짜 좋다. 너무 좋지. 너 스타일이야. 네가 잘할 것 같아, 진짜. 아, 외우겠어, 외우겠어. 후렴이 되게 간단하면서 듣기가 너무 좋아. 오, 이 사람 연기도 잘해. 그러니까 연기자도. 어. 아, 진짜 뭔가 애절한 노래 같은데. 그지, 애절하지. 오, 부신다 진짜. 딱 비주얼도 딱 R&B잖아. R&B 가수. 오, 나 이 부분 너무 좋아. 와우. 아, 솔로 아티스트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치. 어, 여러 잘해. 방면으로 다 잘해. 와, 또 이런 건 처음이네. 또 R&B에서 마지막에 클라이맥스 때 그냥 일렙으로 그냥. 근데 둘이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이분은 연기자 같아. 와, 어, 난 이 뮤비 내용도 너무 궁금하다. 혹시 뮤비 내용 아시는 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아니면 두 명이 아니야, 설마? 내가 봤을 때 두 명은 아닌 것 같아. 두 명일 수도 있나? 난 이분이 막 진성으로 막 밴딩 칠 때 있잖아. 어, 그럴 때도 너무 느낌 있다, 이 사람. 이분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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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노래 너무 잘하는데. 야, 이분은 솔로인데 필리핀 사람들 씨 라이브 잘하는데 얼마나 잘하겠냐. 오. 이거 노래 외웠다. 어우, 느낌 있다. 와. 와, 좋았다. 야, 이거
이거는 너가 감명 깊게 봤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고 해소력이 보컬도 내가 너무 마음에 그거랑 비슷하잖아. 이미 노래도 외웠어. 후렴도 귀에 너무 남아돌고 나중에 유튜브에 아이원 아이디어라고 쳐보면 느낌이 비슷하다. 가성이 너무 이쁘다. 오이라분 가성 너무 이쁘다 그랬잖아. 필리핀 사람들이 가성 이쁜다. 가성이 너무 다 이뻐. 나는 솔로 아티스트들은 그만한 실력이 엄청나구나. 보컬적으로는 장난 아닌 것 같아. 야, 얼마나 잘하겠어 라이브를. 필리핀 사람들 진짜 라이브 짱이야. 라이브 버전도 보면 좋을 것 같아. 남자 솔로 가사를 처음 접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 추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에이스 반주얼 로우.